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서 언론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아, 꼭 지나간 거라. 정확히 1년 후에 네. 저한테 내 주위의 친구 지인분들이 동영상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거 보면 재밌다고. 최고예요.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저는 몰랐어요. 아~ 근데 그냥 흔한 동영상인 줄 알고 못 봤어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아,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너 대박이라며 난리 났다는 거 봤어요. 진짜 근데 대박이죠. 장난 아니죠. 아~ 진짜. 오지호 씨에게 이영자 씨란 뭡니까? 봐주실래? 깔끔하네, 깔끔해요. 오지호 혼혈. 요게 이제 또 연관 검색어로.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좀 이국적으로 생기셔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형적인 얼굴은 아니잖아요. 잘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아, 외국의 어떤 그 좀 이국적인 느낌이. 예. 한국 분들이시죠. 아, 그럼요. 위에 조장님들도. 아, 그럼요. 신정근 씨는 얘기 재미없으신가 봐요. 아니, 형님도 많이 들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약간 필리핀? 맞아. 태국? 동남아 쪽. 외국 분으로 좀 오해를 좀 받으세요? 지호랑 저는 빈부의 차가 있잖아요. 아,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장기 닮았는데? 아, 차가 있잖아요. 이걸로 얘기 못했는데. 얘기 못했는데. 제가 이제 배우 생활 이전에는 공항 가면 저한테 다 일본 말이나 영어나 한국말로 하는 면세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진짜 이국적으로 생겨서 그래요. 영어를 잘하시면 되잖아요. 영어 잘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영어를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네요. 영어를 잘하시면 되잖아요. 영어를 잘한다 하시더라도 네. 지금 여기서 잘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말이에요. 우정 씨 영어 잘하세요? 형님 하버드 나오죠. 아, 형님이 하버드 나오셨어요? 하버드요? 누님도 막 책상 형님이 형님이라고. 고창석 씨 형님이? 누나는 형님. 네, 미국에서 강의하시고. 어, 집안이 상당히 또 거의 친구들 어른들이 학자형 학자형 다들 놀자 아 집안이 반전이네요. 아 고창석 씨 우리 집에 이만 없으면 와 얘기 많이 들었어. 이만 없으면 우리 집이 학자 집안인데. 그래서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예전에 고창석 씨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아 이제 드디어 그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왜? 컴퓨터를 한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뭐 불어를 특별히 한 적도 없고 근데 아버님이 막내예요? 네네 막내입니다. 막내가 좀 다르니까 아버지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은 좋아하시죠 그래도? 지금도 안 좋아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좋아하시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연세 어르신들이 영화를 별로 잘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박 2일이 저를 많이 살렸죠 사실은. 아, 그거 아버님이 네. 보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영화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들이. 아버님이 아직도 네. 그만 100% 인정을 안 하셨나 봐요. 인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잘 모르시죠. 이렇게 배우라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다 마찬가지. 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뭐 부모님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야 부모 가슴에 뭐도 안 받고 배워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부모 가슴에 닭은 못 박으신 분들. 난 안 박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분위기상 못 박은 걸로 가요. 아이 짜증나. 아 좋았는데. 안 박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분위기를 모르겠니 이거네. 해야죠. 안 박았는데 어떡하라고. 어쩔 수 없이 귀엽잖아요. 아이 짜증나. 아, 신정훈 씨도 못 박으셨어요? 네. 신정훈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속을 썩이지 않고 일찍 나왔어요. 집을 아예? 아예 나온구나. 이거 가끔 갔어요. 신정근 씨도 아버님이나 우리 좀 부모님께서 좀 뭐 고창석 씨는 뭐 이렇게 말씀 뭐 좀 얘기를 하셨지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혹시? 한잔해라. 한잔해라? 명절 때 되니까.